네, 금연에 99.999% 성공하신 이누 씨와 함께합니다. 네, 퍼지티비의 고품격 아키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생각 전혀 안 나세요? 예. 희한하다, 그거. 야, 골초도 그 같이 살던 고양이가 하얀색이었는데 그게 회색이 되도록 펴짓 끼던 사람이, 야, 그거를 어떻게 끄냐? 야, 네, 정말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지금 애기에게 참 미안했었죠. 예 네. 이게 제가 아름다운 기타 들고 있는데요. 네. 금연 얘기를 뭐 우리가 쭉 하다가 네. 이제 뭐다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안 했는데, 어저께 제가 화장실 그 타일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를 저렇게 침침한 것 같아 갖고 이렇게 세제를 뿌려 갖고 닦았어요. 네. 이랬었거든요. 네. 닦으니까 이렇게 되던데요. 아, 그렇군요. 니코틴이 이게 다 껴가지고. 대찐이죠. 네, 예. 그래서 끊어야 그렇군요. 되는데 이거. 야, 그게 정말 그럴 때 보면은 그 공포심을 느끼는데, 예, 확 오는데, 그리고 그 걸레. 예. 참 그게 그때뿐이라는 거, 예. 항상. 걸레가 빨아도 빨아도 그 원색이 안 나와요. 그게 그렇게 독한 걸 갖다가 맛있으니까. 아니, 맛이 네, 않냐, 그러는데. 맛이 있죠. 근데 참 그런 어떤 뭐랄까 금연에 대한 그런 그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예. 혹은 이, 아, 이 흡연에 대한 공포를 느끼게 되는 그런 순간에 담배가 더 땡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게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공포심이나 외압을 가지고는 좀 힘든 게 금연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죠. 예, 그 이유야 어쨌든 완전히 그냥 자기 스스로의 의지와 판단으로, 기호에서 없애버려야 되는 예, 거죠. 그냥 예.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냥 내 옵션에서. 뭔가 이렇기 때문에 안 좋으니까 담배를 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하면은 네, 거기서 더더 막, 뭔가 그렇게 되는 것 예. 같아요. 그 미국에 보면은 그 미국의 최고의 폐암 검진 병원 앞에 가장 많은 담배 꽁초들이 버려져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그걸 보셨으니까 또 한번 또 금연에 대해서 한번 또 천천히 생각해 보는 계기로 삼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런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기분이 이상하군요. 네. 그럼 팬은 이랬다가 타이루가 이랬다가 따끔 이랬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아이씨. 야, 이거 안 정말. 좋은 펜 색깔. 네. 또 요새 그 저희가 나오고 그 혐오 그림 같이 나오죠, 나오고 이제. 있잖아요. 그 보면 좀 무섭더라고요, 진짜. 아니 근데 이렇게 이쁘게 나온 기타를 괜히 담배 얘기 인트로로 해가지고 아니, 이상한 이미지로 만들었네. 그거 저기 그 사람 기타 같아요. 이거 무슨 산타나 기타 같기도 이게 하고. 그 PRS의 아, 맞다. 알디메올라 기타가 알디메올라 기타가. 있거든요. 알디메올라 기타가 딱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이렇게 막. 여기에서 지금 보면은 주황까지 거의 똑같고 밑에 파랑 녹색까지 그라데이션이 있었으면 완전 알디메올라랑 거의 흡사할 텐데 이 밑으로 이 색깔들이 조금 더 있어요. 알디메올라 기타가 근데 저는 이게 더 심플하고 좋아요. 여기 파랑까지 있으면, 이제 이거 완전 무지개죠. 무지개 아유, 느낌. 이거 무슨, 좀 자메이카 기타 같잖아요. 네, 자메이카 기타 그렇습니다. 느낌이 네, 무지개에 빨주노까지만 예, 빨주노. 네, 예. 까지만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GLTD 모델이고요. 가격은 44만 원. Made in Indonesia. 탑이 AAA 플레인 메이플 탑. 오호. 네, 엘더바디의 캐나디안 하드 메이플 랙, 컬리 메이플 지판, 그리고 콜트의 락킹 튜너 장착되어 있고요. 야. 블랙 터스키 너트. 지판 곡률이 305mm에서 400mm 반지름으로 12인치에서 15인치까지 여기서 동그랗다가 점점 펴지는 혼합 곡률, 컴파운드 레디우스 가지고 있고요. 프렛이 22프렛 미디엄 사이즈 니켈 프렛입니다. 25.5인치 648mm 스케일 길이 갖고 있고요. 픽업은 싱싱험 아주 여러 장르에 대응할 수 있는 범용성이 돋보이는 험버커가 보이스트 톤 VTH 그래서 보이스드 톤 험버커 이렇게고요. 그리고 미들이 VTS 보이스드 톤 싱글 네 개도 보이스 톤 싱글 되어 있습니다. 원 볼륨 원톤 5웨이 픽업 셀렉터에 다이렉트 스위치가 있는데요. 이 다이렉트 스위치가 다이렉트 스위치 쪽으로 해놓으면은 픽업이 볼륨과 톤을 거치지 않고 원래 성향 그대로 그냥 다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픽업 셀렉터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볼륨도 먹어요. 안 먹고요. 셀렉터도 안 먹고요. 네. 볼륨 진짜 안 아무것도 안 먹고, 먹네요. 예. 네. 올리면 올려야 그제서야 이제 이 이제 좀, 키트를 예. 먹게 됩니다. 네.
그리고 브릿지의 CFA3 트레몰로 브릿지. 예, 네. 간단하고 예쁘네. 그렇습니다. 신청 한번 잘 해볼게요. 가격이요? 아니, 무게가 어느 정도 있는 편이에요? 97? 아주 작네요. 7.5? 97.5? 뭐. 네. 97.5. 45요. 45? 여기가 10%입니다. 네, 돌려주시죠. 으짜! 오? 이렇게 봐야 돼. 이게 컴파운드 레디우스라서? 76이요, 76. 76? 네. 자, 무게를 써놨는데 좀 애매해요, 무게가. 45, 76, 97. 키는 또 작고요. 키는 희한하네. 좀 예뻐요. 네, 무게 몇 대 몇? 3.81. 에? 48. 4881. 그렇게 무겁나요? 아, 그랬었는데 또 지금 들어보니까 그죠, 긴가민가 하죠. 미리 써놓으면 다시 들면 꼭 이렇게 긴가민가 해. 네. 52 맞춰. 아, 야, 기가 막히게 맞추네. 가까이 왔습니다. 네. 3.52. 그 좀 그 0점을 좀 바로 그 망쳐진 0점을 바로 잡으셨군요. 네, 바로 잡아봤습니다. 사실 0점을 잡았다기보다 느껴진 거에서 한 200g 뺐어요. 아~ 네. 오늘은 내가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현실에 그냥 수긍을 했습니다. 네, 사운드 들어볼게요. 얼마나 다양한 범용 사운드가 나오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참 얌전하네요. 네, 아주 무난하고 깔끔하고요. 정돈이 잘 되어 있는 소리가 납니다. 사실 목재 스펙이나 사운드로 봤을 때 꽤나 고급스러운 사운드예요. 콜트의 44만원이면 가격대가 있는 편이죠. 있는 편이죠. 네. 콜트도 가성비하면 안 빠지는. 네, 지금 사운드가 아주 고급스럽고 좋습니다. 지금 코러스를 한번 설치해봤는데, 아이 참 반응 좋죠. 소리 좋아요. 보라스도 잘 먹고 팬더 개인이고요. 소리 쫄깃하네요. 그리고 하이가 살아있습니다. 좋다. 하이 쪽이 잘 살아 있어요. 마샬이고요. 오, 뭐지? 글쎄요. 오, 굉장히 락키한데요. 와.
좋은데요. 되게 예상외로 좋은데요, 사운드가. 알디메올라 그걸 뺏겼나 기타를? 아까 아, 오히려 알디메올라 기타는 되게 제3세계적인 소리가 나거든요. 아, 알디메올라가 아, 막 부들부들한 소리 막. 예, 그 알디메올라가 일렉 기타를 가지고 사실 뭐 무슨 락킹 플레이를 하거나 이게 어렸을 때나 했지 지금 안 해요. 무슨 딱 들으면 완전 에스닉하고 분위기로 막 하는 몽환적이고 아. 이런 거 하는데 이거는 그냥 완전 범용 기타인데요. 되게 좋네요 사운드가. 이 사운드를 그러면 A A마이너에다가 붙여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좀 달려볼게요. 이게 깜짝인데요? 왜 이렇게 좋다. 잘 튀어나오죠? 아유 이게 깜짝 이게 오 갑자기 G250 G 시리즈죠 G250 아니, 그건데 아, 거기 G시리즈라고 써있죠? 네네네네 그 G의 리미티드 에디션인데 야 이건 굉장히 놀라운데요? 저 이게 메이플 지판을 붙였잖아요 이게 다른 재질을 붙였잖아요 그래서 딱 봤을 때 컬리 메이플이죠 네. 아유 40만원이니까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쓱 봤는데 좀 둔탁하게 생겼어요. 그러나 쳐보니까 좋네. 네. 야, 어우, 이거 반전이 있네. 사운드가 와 클린턴 할 때 되게 무난하고 정리정돈 잘 돼 있다 했는데 개인 놓고 막 하니까 오 이게 사운드 되게 좋습니다. 44만 원이고요. 야 가격대 좀 애매하게 높은 거 아니야 이랬는데 이거 가성비 엄청난 가격인 거예요. 네, 지금. 이거 엄청 좋네 기타. 아, 좋습니다. 그 콜트가 잘 만드나 봐요. 잘 만들어요. 네, 그러니까 네. 이렇게 오래. 그러니까 유지하고 얄밉지? 얄밉죠. 네, 잘 만들어요. 이름이 얄미워서 그래. 네, 시청자 한줄평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한줄평 1724화의 팬더믹 19 디럭스 스트랩 모델의 한줄평을 많은 분들이 또 달아주셨는데요. 펜타토닉 워터님, 클린톤 진짜 좋네요. 생각보다 점수는 많이 못 받았지만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톤을 가진 기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이즐리스 픽업은 참 말 많고 탈 많은 픽업인 것 같네요. 노이즈가 나는 노이즐리스 픽업이라니 크크크크 이렇게 해주시고 한줄평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네, 아주 노스텔지어를 자극하는 그런 한줄평 펜타토닉 워터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길도로님 나왔네요. 현재까지의 무게대전 결과 전적 승패 승률 퍼펙트 횟수 막 이렇게 갖고 해주셨는데 선생님 23전 11승 12패 47.8% 승률에 1퍼펙트 갖고 계십니다. 오. 네, 승채 씨가 5전 3승 2패 60% 승률로 지금 현재 1위인데요. 이건 규정 타석을 다 못 채운 거 아닌가 싶은데요. 1위에 올리기에는. 네, 제가 아니 저 너무 많아요 전적이 너무 많이 여기저기서 다 붙고 다니니까 41전 20승 21 41전이래 어떻게 어쨌든 48.8%의 승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김길도루님도 선물 보내드릴게요. 고생 많으십니다. 야, 대단한 정성이네요. 네, 선생님부터 한 줄 평 드릴게요.
어우 진짜 좋네. 어우 치고 오늘 와, 지금 이거... 치고 놀 정도의 기타라니.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40만 원대 콜트 기타도 자동 연주 시스템 달려 있습니다. 네. 어떤 사운드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물론 하이엔드 기타들과 약간의 퀄리티 차이가 있겠습니다. 있습니다. 세션 기타를 연상케 하는 그런 느낌의 청구성을 갖고 있고요. 퀄리티도 잘 뽑혀 있고요. 저는 콜트의 팀쇼가 다녀가셨나 이렇게 들리겠습니다. 그런가 봐요. 네. 쇼버커의 그런 어떤 그런 게 있어요. 구성들과 퀄리티가 떠오르는 만큼 이게 훌륭한 가성비의 기타. 밸런스가 완벽해요 거의. 네. 정말 좋습니다. 아주 훌륭한 기타를 봤네요. 네, 점수 소주도생님 몇 대 몇? 대당 네, 8.5, 9.0. 네, 상당히 깜짝 놀랐습니다 이 기타. 그리고 색깔. 색깔. 이건 뭐, 네. 예술품이죠 거의. 네, 아주 멋지고요. 네, 그 금연 의지도 다시 네. 한번. 네. 혐오 사진 대신 이걸 네. 이렇게 앞뒤로 해서. 네,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1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요. 네. 1단계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2, 3, 4, 5까지 네. 금연을 하면 내 폐가 어떤 폐가 색깔로 변하는지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까지 보실 수 있는 폐가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될 때까지 네, 이렇게까지 이렇게 될 때까지 네. 다들 금연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금연 의지를 다져주는 기타 GLTD 모델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더더욱 재밌고 좋은 가성비의 기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키오타임스 더블타임스.